안녕하세요. 나 빠마하고 싶다. 빠마. 뽀글뽀글 빠마하러 갈까? 엄마 다 발 망하는데요? 이거 맞아요? 나 이거 할 건데? 이게 미성이. 재밌을 것 같아, 기분이. 그러면 뭐 다시 밀면 되잖아.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부는다고? 그 겨울바람이 분다. 맞아요. 저 송혜교 닮은 거 좋아해가지고 저 옛날에도 송혜교 머리 했었잖아요. 재밌긴 하네. 꼬글 빨매대신 굵은 웨이브요? 아니야, 여기서 굵은 웨이브 하면 양준일 씨 될 수가 있어. 아니다, 하지 말아야겠다. 빠마하면 아침마다 머리 감고 말릴 때도 잘 말려야 되잖아. 제비뽑기로 정할까? 여기에 하얀색을 고르면 빠마를 하러 가고, 초록색을 고르면 등갈비 사러 가고, 빨간색을 고르면 삭발은 안 되죠. 빨간색을 고르면 앞머리를 자를까?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. 빠마? 엄마한테 전화해봐야겠다. 엄마. 나 빠마 하러 갈까? 아니. 왜? 너 잘못하면 너 꽈치인데. 저 따면 안 되겠다. 빠마병 바로 치유됐어. 아, 도장 안 했으니까 다시 뽑아요? 도장! 야, 이거 우면이야! 이거는 우면이야! 나 또 빠마 나왔어! 내 육안으로만 봐도 이게 너무 많아. 그럼 선생님이 색을 골라, 세 개 중에. 빨간색이 빠마! 그런 거야. 안 되겠다. 나 오늘 빠마하러 가야 되겠다. 어쩐지 오늘 옷도 이렇게 뽀글뽀글한 옷 입고 싶더라. 와, 이것도 울면인가? 이거 울면이야, 울면. 옥자야 양평읍 중앙로 111번길 17-1 멍슐랭 여기 파마 잘한데 가봐. 멍슐랭? 야! 거기 강아지 애견 자기지. 야, 나 무시하지 마라. 야, 이름만 봐도 느낌 난다. 너 짜증나게 굴면 그냥 뒤지고 팔 딱 잡는 거다. 안녕하세요. 저 빠마 하려고요. 하고 싶다는 거 뭐 사진 이런 거 있나요? 완전 그냥 다 뽀글뽀글하면 너무 이상해질 거예요. 얼굴은 예뻐가지고 얼굴도 작은 형이라. 여기서 한번 사진 한번 봐봐. 아, 네? 저 사실 이런 것도 좋아하거든요.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요? 원래 눈 가리고 하는데 촬영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할게요. 아, 네. 부담스러우세요? 괜찮아요. 아, 다행이에요. 나도 재밌습니다. 피는 조금 지질성 피부네. 유분기가 찬영님이 별표 59만 독자 전성시대입니다. 아마 자주 안 감았어. 네. 피부도 예쁘다. 아유, 아니요. 주인님도 예쁘세요. 20대? 10대? 20대예요. 20대? 아, 10대. 아유, 아니에요. 주인님. 감사합니다. 내 분 아닌가 이렇게 키 커. 아. 아유, 아니에요, 주인님. 이제 돌이킬 수 없어. 좋아. 사실 오늘 파마도 엄마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그냥 하러 왔어요. 파마 나한테 피를 안 할 거였나? 사실 엄마가 두 달 전에 파마하고 망했거든요. 아...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엄마랑 똑같이 생겼거든요. 그래서 똑같이 얼굴 나올까 봐 걱정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오! 오, 우주인이 되는 느낌이에요. 아, 네, 그냥 한 방에 그냥 빡! 우와! 한 방은 아닌 것 같아요. 아, 두 방에! 아. 좀 경건해지는 느낌이야. 파마하면서 경건해진 적은 또 처음이네. 구풍이 차오른다.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저는 여기 단골집으로 설정하고 자주 올게요. 여분이 들었으라 이런 건 나가지 아 그거 떨어졌어요. 아, 그래.
아이고 감사합니다. 끝까지 다 틀어주시고 아유 감사해요. 제가 사실 전공은 춤이고 그런 거예요. 예술이에요. 아, 네. 인도 부자가 된 느낌이에요. 압둘라 왕자님 같은 느낌인데? 진이 램프 닮았어. 지금 뭐야? 반복해줘. 아, 전공 댄스 가수라고 했는데. 전공 댄스 가수라고 했는데. 아, 주인님 바로 태동하셨어. 이제 내 거 아파. 이거 하고 며칠 동안 머리 못 감아요? 이틀. 아, 이틀밖에 안 돼요? 세상 많이 좋아졌네. 한 72시간 이러면. 아, 48분. 아쉽네. 온다 이제. 좀 아파요? 약불로 해주세요. 약하게? 아, 네. 이렇게 하고 저거 쓸게요. 네. 밥 먹었니? 밥 뭐 먹을 거니? 그림 잘 그릴 것 같아요. 하나 잘 나왔어요. 하나 진짜 잘 나왔어요. 양준일 씨 레베카 한 곡 부탁해요. 화초 형님 안녕하세요. 키우. 오 귀엽다. 전 96개를 선물했습니다. 아 네네.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진짜 맑은 향이가 되어버렸어. 말숙이가 대형부들 왔다고 좋아하는 키우. 일단 발 먹으러 외식. 외식해야지. 머리도 했는데 너무 귀여워요. 새롭고 좋아요. 아니 저는 살짝 새로운 마음이에요. 저는 사람이 10년 젊어졌어요. 살짝 아줌마한테 철 되게 없는 아줌마 있잖아요. 아가씨 느낌은 안 나고 아줌마 느낌이긴 한데 일단 철은 들 게 없어 보이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 그냥 삼겹살 사가서 집에서 먹자. 이 머리로 할지 잘 나올 것 같아. 인상이 식당 부실 것 같은 인상이거든요. 진상 느낌 나거든요. 살짝 머리에서. 어머니랑 통화해보자네. 키우. 엄마랑? 이 상태로? 근데 나는 마음에 드는데. 개웃죠? 아닌가? 아, 그럼 밥 먹겠습니다. 머리가 점점 커져. 허블. 아 이거 일단 방종하고 좀 나중에 생각해 볼게.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나네요.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